대학생과 가정주부, 신용도 낮은 서민들을 노린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연 7,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가 하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대부를 자행한 이들도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대부업자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니 무허가 대부업자입니다. 등록하고 대부업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알고 계세요? 타고 온 오토바이에선 수백 장의 대출 광고 전단지에 일수 도장, 통장까지 나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자를 적발하기 위해 3개월간 기획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무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대부 광고, 고금리 대부업자 등 23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학생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 가정주부를 노려 최대 7,145%의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자의 활동을 도와준 관리자도 있습니다. 이 관리자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기는커녕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1천만 원이 넘는 수를 받아 챙겼습니다. 수원과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적인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들도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사가 되는 대로 피의자 전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도특사경은 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 불법 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대출받기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